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방탄소년단 화양연화 파트 1 앨범 리뷰를 맡게 된 슈가입니다. 저희의 세 번째 미니 앨범이죠. 화양연화 파트 1. 네, 두 가지 버전을 나왔는데 저는 일단 분홍색 버전을 리뷰를 할까 합니다. 여러분들, 자 일단 부장지 한번 뜯어볼까요? 이 포장지 잘 뜯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. 이거 칼로 뜯거나 이러면 앨범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잡고 밀어줍니다. 그럼 이렇게 뜯겨요. 네 여러분들, 황현아 파트 1 앨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장을 넘겨보면요, 네 뭐 이렇게 약간 시집 수필집 같은 책 같은 뭐랄까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앨범인데요. 첫 번째 페이지,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두 번째 페이지 뭐 단체 사진이 있네요. 네, 둥글게 누워서, 네 포카 나왔네요. 포카 진영입니다. 뭐 일단 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가볍게. 네, 그 다음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안내 내립니다. 여러분 오디션 많이 봐주세요. 여러분들이 저희 빅히트의 두 번째 아이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뭐 일단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. 일단 뭐 다 제껴두고요. 네,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첫 번째 네, 정국이랑 지민이 뭐 넘어갈게요. 뭐 사진이 뭐 이쁘네요. 뭐 네, 이때 그 필름 카메라로 찍었어요. 이거 그냥 DSLR로 찍은 게 아니라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건데 색감이 굉장히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좋았었어요. 뭐 여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이나요? 이때 뭐랄까 필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모니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겁이 나기도 했죠. 하지만 여러분들, 저희 방탄소년단은 뭐 그런 거 없이 다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왔어요. 다행이에요.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, 왜냐하면 모니터로 확인도 못하고 이날도 비도 보슬보슬 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, 네 저 언제 나오나요? 아 네 나왔네요. 네 나왔네요. 네, 네. 잘 나왔네요. 네, 뭐 사진은 뭐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갑니다. 넘어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앨범 막 사진 많아요. 되게 사진 되게 많아요. 보자. 사진 되게 많아요. 되게 많습니다. 뭐 여기 뭐 제 사진 또 있네요. 그렇습니다. 뭐 사진 이렇게 되게 많고요. 이거 정체 모를 뭐 이런 칸 뭐 스케줄러인가요? 뭐 어쨌든 아닌 것 같지만 뭐 그런 게 있고요. 네,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요, 여러분들. 앨범 리뷰 뭐 공책도 있네요. 네, 여러분들 공책치고 좀 많이 비싸죠. 네,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. 사실은 뭐 사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. 5선 지도 있네요. 아우 구성이 알차네요. 네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.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트랙 리스트가 나오죠. 트랙 리스트, 네 트랙 리스트 화양연화 파트 1 트랙 리스트. 자 1번 인트로 화양연화, 2번 I need you, 3번 잡아줘, 4번 스킷, 5번 쩔어, 6번 흥탄소년단, 7번 컨버스 하이, 8번 이사, 그리고 9번 아우트로로 이루어져 있는 앨범입니다. 일단 첫 번째 트랙 화양연화부터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거의 안 보이네요. 뭐 가사가 네 굉장히 작게 해놔서. 일단 이 화양연화 파트 1의 첫 번째 인트로 화양연화는
뭐랄까 그런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. 뭐 저도 뭐 10대를 거쳐서 지금 20대 초반이지만 뭐 개인적으로 뭔가 고민도 많았고 또 생각도 굉장히 많았었어요. 저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인 지금까지 뭐 어느 누구나 생각이 많겠지만 그냥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되게 좀 쓰고 싶었어요. 뭐랄까 그래서 이제 공간 뭐 음악을 들을 때 느껴지는 공간감 같은 것도 농구장에 공을 튀기는 그런 느낌의 비트를 사용했고요. 또 거기 나오는 드럼 샘플들도 뭐 농구공 소리를 샘플로 해서 만든 비트니까요. 뭐 가사를 보시면 뭐 오늘따라 림이 멀어 보여. 코트 위에 한숨이고요. 현실이 두려운 소년, 공을 던질 때면 유일하게 마음이 들려놓아요. 뭐 이런 가사인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뭐 아무래도 뭐 주위에서는 음악을 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 뭐 걱정부터 하고 뭐안될 거다. 뭐 그런 거막 음악 같은 거 하다가 막 집안 거덜낸다. 뭐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. 뭐저뭐 제가 뭐 중1 때부터 이야기 들으면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조금 뭐랄까 걱정이 좀 점점 쌓이게 되죠. 여기서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What am I doing my life? 이 순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오지 않아. 다시 나에게 되물어봐 지금 행복한가? 그 답은 이미 정해졌어. 난 행복하다. 뭐 이런 가사나 그냥 뭐 전반적으로 이곡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요. 왜냐하면 뭐 일단 뭐 모든 가사가 그렇지만 뭐제 이야기를 풀어낸 가사이기도 하고 뭐랄까. 저의 10대의 맞이 뭐 10대 후반 뭐 19살 뭐 이때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. 가사를 쓸 때도 그렇고. 그래서 뭐 저의 첫 번째 제가 뭐 24마디를 한 24마디 맞나? 뭐 어쨌든 그렇게 한 인트로이기도 하고 굉장히 랩을 길게 하잖아요. 그래서 뭐쓸 때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. 뭐한몇번 수정을 한것 같긴 한데 마지막 아뭐 이런 에피소드였어요. 마지막 수정을 하고 보내는데 딱 드는 생각이 아 너무 힘드니까 이 마디 수가 너무 기니까 이게 숨는 못해서 32마디인 되나 뭐좀 살려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거 하나 쓰려면 막 며칠씩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량의 랩을 한세 번, 네 번? 뭐총 합하면 막 100마디가 넘어가는 랩을 쓴 거죠. 쓰면서 마지막 수정하고 아, 나 도저히 못하겠다. 나 이거 컨펌이 안 나면 그냥 아, 나 말고 그냥 아, 랩몬이나 제이홉이 하는 거 어떨까? 하려고 했는데 아, 그리고 막 쓰고 아침에 들어왔어요. 아침 막 11시, 12시? 아침이 아니구나. 그럼 뭐 이제 뭐 거의 오후 다 돼서 들어갔어요. 새벽부터 작업 새벽도 아니구나. 뭐그 전날 막 10시 밤 10시부터 막 작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고 들어가서 잤는데 막 전화가 막 와요. 자는데 아 뭐지 나 2시간 잤나 왜안 보냈네요. 그래서 저 피님 저 어제 보내고 잤는데요 안 보냈대요. 그래서 막 졸린데 막 그냥 갔어요. 가가지고 그냥 다시 보내고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다시 와요. 그래가지고 에피님 그러니까 됐다고 속으로 작업실에서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. 됐다고 와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하는데 사실 뭐 녹음을 할 때까지는 너무 오래 수정을 했으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막 분간도 안 되고 그냥 막 했어요. 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다행이네요. 그리고 이거 저 공개됐을 때 자고 있었어요.
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막 깨서 4시였나 막 깨가지고 막 그냥 이래저래 그냥 막 카톡도 와 있고 막 방피님이 야막어막 이런 카톡도 와 있고 이래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막 트위터 이런 데막 찾아보니까 되게 막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됐다 잘 됐다 뭐 이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트랙이고요. 네. 두 번째 트랙 I need you, I need you, I need you 정말 작업하는데 고생 많이 했죠. 이것도 뭐몇 번을 수정한 건지 아주 거의 뭐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원래는 뭐한그 전에 한 타이틀로 세개 정도 더 다른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을 들어도 좋은데 뭐랄까 그냥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뭐 앨범 나오기 막판 뭐 앨범 다 만들어지고 막판쯤에 비트 하나가 도와서 이걸로 작업해보자 했는데 비트 딱 듣자마자 아 이거다 해가지고 막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기억을 하는데 뭐 곡이 딱 완성되고 이제 모니터를 하는데 이제 멤버 다 모여서 모니터를 딱 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뭐잘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정말로 많은 팬 여러분들도 팬이 아닌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신 곡이라서 또 저희의 첫 1위 곡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너무너무 되게 뭐 두고두고 잊지 못할 그런 작업이었었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트랙 아니죠. 그리고 세 번째 잡아줘. 잡아줘 이것도 잡아줘 이거는 뭐 제가 거의 인트로 막 작업할 때였는데 막 비트 와가지고 이것도 작업하라 하셔가지고 근데 인트로 작업을 해야 되니 뭐 벌스를 다 가져가서 이렇게 긴 마디를 쓰는 것보다 브릿지랑 중간에 오직 너 하나만 보여 이거 있잖아요. 오직 너 하나만 보여 뭐 이거 이 파트를 아뭐 써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막 써서 보냈었어요. 뭐첫 번째 비가 첫 번째로 이제 멜로디를 참여한 그런 곡이죠. 이래 좋아합니다 이곡뭐 성적도 되게 좋았고 또 이런 좀 편한 곡들을 들으면 뭔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만큼 또 작업할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. 뭔가 가사도 그렇죠. 차가워진 네 표정이 말 대신 모든 걸 대변해. 이별이 밀물처럼 내게 떠밀려오는 걸 대면해. 그래요. 뭔가 솔직히 갔을 때 기억 안 나요. 막 그때 인트로 막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없게 작업해가지고. 그래요. 3번 잡아줬고요. 4번 스킷 방탄의 펠레를 만들어준 스킷이죠. 뭐 이거는 뭐 그냥 뭐할 말이 없네요. 스킷은 뭐 항상 그렇죠. 뭐 스킷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. 5번 쩔어. 네 여러분들 쩔어요 정말. 뭐랄까 정말 쩌는 곡인 것 같아요. 정말 반응도 좋았고 또 안무도 좋았고 뮤비도 좋았고 뭐 무대 의상도 좋았고 정말 재밌게 작업을 했 그냥 원 큐로 끝냈습니다. 그냥 이거 딱 비트 딱 듣자마자 한몇 분이었나 10분이었나 15분이었나 쭉쭉쭉 써가지고 그냥 바로 컨펌 오케이 오케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거 그냥 되게 빨리 썼어요. 이거 진짜 빨리 썼어요. 딱 보는 이건 딱 보낼 때부터 딱 느낌이 왔어요. 아 이거는 뭐 100%지 보냈는데 또 보내고 30초 지났나 1분 지났나 좋다 가자 해가지고 뭐 가게 된 그런 곡이죠. 뭐 무대도 좋았고 이거 활동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. 솔직히 방송 활동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. 막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 쩔어는 되게 재밌었어요. 뭔가 즐거웠어요. 자, 그다음 흥탄소년단. 흥탄소년단 이 흥탄소년단은 제 비트로 제 비트죠. 제 비트로 만든 곡인데
용태한수술원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이홉 호비한테 주려고 만들어놨었던 비트였어요. 근데 뭐랄까 한 6, 그러니까 이 앨범 하향연화 파트 1에 나오기 한 6개월 전? 6개월 전, 어쨌든 막몇 개월 전에 만들어놨다가 그냥 이렇게 묵혀놨어요. 이렇게 저는 이제 묵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묵혀놨었는데 그때 만들 때도 아 이거 뭐 호비 가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, 되게 신나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없다가 그냥 앨범 이제 막 작업 시작할 때쯤 막 비트 이렇게 전에 만들어놨던 거 들어보다가 그냥 어? 괜찮은데? 싶어서 이제 바로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게 된 그런 곡이죠. 네, 되게 신나요. 이거 공연할 때 되게 재밌고. 그래서 되게 저희가 뭐팬 여러분들이 흥탄소년단이라고 뭐 별명 많이 지어주시더라고요. 그냥 그런 거를 토대로 모티프로 만든 곡이에요. 되게 이것도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었고. 그다음 컨버스 하이 같은 경우는 뭐 컨버스 하이는 이미 레몬이 만들어놨던 곡에 뭐 저희들이 벌스를 써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건데 이것도 뭐 저는 뭐 컨버스 저 컨버스 뭐별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거막 쓰는데 막 다들 막 컨버스 막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막아뭐 컨버스 뭐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그렇다고 막뭐 제가 막 컨버스 신은 사람을 보면 막 좋고 막 이러 막 그런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아 나는 뭐 솔직히 별 생각 없다. 아, 형 그럼 별 생각 없다는 걸로 써요. 그래 알겠어. 그래가지고 막 쓰다가 보면 그리고 뭐 저는 뭐 그리고 컨버스는 니 매력을 죽이는 뭐 오게티 뭐 이런 가사 써놨는데 뭐 솔직히 뭐 오게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뭐잘 어울리고 뭐 신기 편하면 신는 거지. 그냥 뭐 좋으면 좋은 건데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컨버스에 대해서. 그냥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근데 뭔가 앞에 이 친구들 둘 레몬이랑 제이홉이랑 약간 좀 다른 가사를 쓰고 싶었어요.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. 일본에서 썼던 것 같은데 일본 호텔에서 맞아 이거 일본 호텔에서 썼었어. 일본 호텔에서 막 작업해서 보내고 근데 제이홉이랑 같은 방이었는데 막 화장실 들어가서 녹음하고 그랬었어요. 네, 맞아. 그랬고 8번 트랙 이사 이사입니다. 이번 뭐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되게 가장 좋아하는 가사들이 좀 많은 그런 곡이에요. 뭔가 근데 비트 딱 들었을 때부터 와 비트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막 저희가 막 이사 가기 얼마 막 전이고 막 그랬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사에 대해서 막 써보자. 우리 이사 가니까 이사에 대해서 써보자. 얼마나 단순합니까? 우리 이사 가니까 이사에 대해서 써보자. 정말 막 가끔씩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. 막 슈가 씨는 어디서 막 가사 영감을 얻어요? 라든지 뭐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고 인터뷰라든지 막팬 사인회 가면 막팬 여러분들도 뭐 어디서 영감을 많이 얻냐고. 그냥 일상에서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사 가니까 이사 쓰자 이래가지고. 근데 뭐 재벌스가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 벌스인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난생 처음 엄마의 뱃속에서 나의 첫 이삿날을 세곤 했어. 희미한 기억 나의 이사의 대가는 엄마 심장의 기계와 광활한 흉터였어. 되게 쓰면서 되게 이것도 그냥 한 방에 썼거든요. 그냥 되게 잘 나오는 랩은 진짜 그 술술술 나온 것 같아요. 되게 저 이거 되게 빨리 쓴것 같은데 그냥 뭐랄까 그냥 뭐 사람이 살면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닌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이사는 비단 뭐 집에서 집으로 옮기는 느낌보다는
뭐 그냥 지금 현 상태 현재 내 위치에서 어딘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할 때도 저는 이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막 쓰기 시작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 저의 제가 태어나기 전뭐 그렇죠.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도 저의 첫 번째 집이죠. 첫 번째 집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곳에 이사를 나온다는 걸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사를 좀 썼고요. 뭐 이사의 대가는 엄마 심장에게. 이거는 뭐 제가 태어나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아프셔가지고 수술 받으셨어요.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되게 어릴 때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냥 그 생각이 되게 나더라고요. 그냥 생각이 되게 나서 뭐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은 줄이죠. 그렇죠. 뭐 그다음에 뭐 2010년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이제 오게 된 그냥 대구에서 음악하던 그냥 고등학생 민윤기에서 이제 빅히트 연습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도 나오고 그막 하면서 뭐 이야기들 많이 한뭐 욕바가지 돈 따라기 뭐 이런 것도 써보고 싶었고 그래서 막뭐 써보고 싶고 막 이래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한 줄을 되게 글쓰듯이 막 엄청 이렇게 막 쓰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방탄소년단과 이 슈가가 아이돌이지만 한 단계 위로 뭔가 넥스트 레벨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가사를 썼던 것 같은데 이번 이사에 손 없는 날은 언제일까?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좀 생각이 많았었어요. 쓰면서 되게 그냥 아이돌 슈가로서도 생각이 많았고 저희 어머니의 아들 민윤기로서도 생각이 많았고 대구에서 음악하던 고등학생 민윤기에서도 되게 생각이 그때 막 생각이 되게 많이 나면서 썼던 그런 가사였어요. 되게 이번 뭐 화양연화 파트 1 인트로랑 이 벌스를 저는 가장 좋아해요. 이 화양연화 파트 1에서. 그리고 아우트로 Love is not over. 네, 이건 정국이가 쓴 건데 멜로디를 되게 잘 썼더라고요. 되게 옆에서 쓸때좀 많이 조언도 해주고 그냥 그런 모습들이 되게 너무 좀 대견스럽더라고요. 그냥 아무래도 저랑 레몬이랑 제이홉이 이렇게 항상 작업을 막 작업실에서 하고 막 호텔에서 하고 막 차에서도 하고 비행기에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동생들이나 이제 진영이 막 보니까 자기들도 너무 하고 싶어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음악 만드는 것 자체를. 그래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진짜 전 멤버가 다 참여한 만큼 되게 너무 뜻깊었어요. 이렇게 정국이도 참여하고 다 참여하면서 그냥 아 우리가 좀한 단계 더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 아우트로 들으면서 아 정국이 참 재능도 있고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. 그래요. 이번 미니 앨범은 이렇게 아홉 번째 트랙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땡스 투막 나오고요. 땡스 투. 그리고 마지막 크레딧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CD가 있습니다. CD. 이거 잘 빠져요, 여러분들. 조심하셔야 돼요. 잘 빠져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화양연화 파트 1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. 정말 뭐 항상 그렇죠. 모든 앨범이 기억에 되게 남지만 특히 화양연화 파트 1은 특히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앨범입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
1위를 했던 앨범이기도 하고, 또 저희 방탄소년단 알차게 앨범 만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곡들로 가득가득 차여 있는 그런 앨범이어서 너무너무 기쁘고, 그래요. 방탄소년단 화양연화 파트 1 끝나면 이제 파트 2가 나오겠죠. 솔직히 지금 화양연화 파트 1 앨범 리뷰를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좀더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좀 죄송하고, 어쨌든 화양연화 파트 1 앨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슈가였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